하나, 둘, 셋. 유자인님 잘 저어주세요. 네, 수고했어요. 맞습니까? 저희는 이제 내일 아침, 내일 점심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일 점심을 왜 만듭니까? 우리 근데 이 말 언제까지? 그게 뭔데? 다시 할게. 뭐 하세요? 저희 내일 소풍 가요. 어디로요? 내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희 도시락 싸서 소풍 아니고 출근했어요. 근데 출근지가 되게 소풍 느낌이야. 아직 이쁘긴 해. 그러네. 출근길이에요. 여기가 바로 저희가 일하게 될 카페 톨입니다. 맞아요. 저희가 남해로 워킹 홀리데이로 온 거예요. 남해 카페에서 한 달 동안 일을 하면서 또 한 달 동안 남해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체험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카페에서 하는 거는 이제 떨어졌어요. 네. 그 카페가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에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면접을 잘 봐서인지 사진에 2주 동안 일하는 체험을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늘름 잡았습니다. 여기 잠깐 앉아 있으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앉았어요. 여기 멍당이잖아. 랩부터 좋으냐. 여기가? 절대 우리 카페로 왔으면 못 앉아 볼. 안녕하세요. 오늘 한달 살게 하고 있는. 오래 계시진 않을 거기 때문에 저 시스템을 다 경험하시기는 힘들어요. 호흡이 서로 맞지 않으면 보이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 딱 들고 딱. 이게 뭐 안 해도 이게 타임이에요. 아유. 이렇게 꽃 핀 것도 예쁘고 한 이 정도 크기로 해서 네. 올라가거든요. 길어도 예쁘니까 원하시는 분 수북히 쌓아야 돼요? 네, 조금 많이. 오늘도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어제 막 여행 위치가 네. 인스타에 여기가 올라왔대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는 이제 중국 서울에서 왔는데 저는 근데 원래 부산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 달 살기 하고 내려가면서 부산이나 네. 또 경상도 지역 한번 여행 그냥 하면서 내려가고 뜨거워. 안녕하세요. 날씨는 뜨겁습니다. 뒤집어요? 뒤집어요? 하나, 둘, 셋. 가벼워요, 생각보다. 무거워요. 무서워. 하나, 둘, 셋. 이렇게. 조금 넓어. 이렇게 좀 치우고. 이렇게 떨어내고 나서. 네, 불러드리는데 일단 여기 보면 여자의 노비에 있잖아요. 네. 한 번이요. 1번 손님.
괜찮은데. 2번 손님, 2번 손님 커피 나오셨습니다. 같이 커피 나오셨습니다. 지금 샐러드 두 분 들어온 거예요? 네, 그냥 상추. 무녹향이라 그냥 바로 드시는 거예요? 씹어봐요, 살아요. 먹어봐요. 그거는 그냥 식용은 아니죠? 식용. 우와. 신기해. 저희 선배님이 저희 만들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 맛있게 드세요. 네. 그들끼리 이렇게 답이 맞아 있을 텐데 우리가 괜히 껴가지고 더 방해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그게 오늘 좀 그게 좀 심했어. 응. 처음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뭐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걸 말동. 또 공간 차지하는 거고. 그러니까. 동선이 있는데. 우리 같은 장정 둘이 들어가가지고. 아니 근데 뭐 도와주고 싶은데 뭔지 모르겠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설거지뿐.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설거지만 하니까 우리는 우리 둘끼리만 얘기하고. 첫날이라서 그렇지. 우리가 친해질 수 있어. 친해지고 싶다. 아 나는 그냥 친해져서 나 이거 먹고 싶다. 정답. 네. 네. 소풍. 어이 아. 한 젊은 사람들의 출근길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벌써 멀리 계시는데. 안돼 안돼 못 봤다 여기가. 오세요. 빵 굽고 계셨네. 오픈 전인데 벌써 모두 손님들이 앉아 계세요. 큰거 말고 작은 거라도 하더라. 그니까 너무 큰거 하나. 이거 해 일단 해. 잘랐으니까 너. 이거 루꼴라인가?
루꼴라잖아. 진짜 냄새. 와, 마스크를 뜯고 들어오. 언니 이거 루꼴라지. 근데 나도 모르는데 그런 거. 오늘 날씨가 하늘이 그렇게 맑진 않은데도 손님이 되게 많이 오셨어요. 역시 카페 들어 손님 오셨다. 병 요거까지만 쓰고. 저기 온도 재는 거 있으세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트와이즈 크림 좀 바로 들어갈 수 있나요? 네. 자리가 지금 아마 없으실 수도 있으세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끊임없이 끊임없이 부러워 되지. 내가 할 수밖에 없기도 하니까 또. 어, 그러니까. 아, 밥이다. 오, 군조시네 군조.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하이파이브. 이 하이파이브 의미가 뭔지 알아? 곳에서 마무리. 기분이 좋긴 하네. 축하드립니다. 기분이 좋거든요. 양심에 놔두는 이런 도자기 이런 거 치우고. 뭐 하세요? 음주 업무. 일에 취했어요. 힘내라 힘내라. 한다. 마감마감마감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맘스터치입니다. 노을에 빅바람을 불 수 있어요. 3일째 출근날 날씨 좋은 거 보소. 안녕하세요. 그치 오늘 날씨 좋지. 와, 사람 진짜 많겠다. 우리는 또 만들어놨어.
진짜 예쁘네요. 잘못다가 제일 예쁘네요. 여기 손 대시면은 네, 체온 체크 되거든요. 정답입니다. 왜 이래? 야, 야, 조용히 해. 진짜 맛있는데 안 먹어볼래? 먹어. 근데 그 촬영 중이었어? 쉬는 시간입니다. 밥 시간이라고도 하죠. 우리 뭐 먹고 있는지 보여드리자. 이렇게 항공샷으로. 아 이런 후진 전면 카메라 쓰지 말라고. 제가 너무 더워버렸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흑임자 크림 라떼, 이건 아이스 아메리카노 버스크 치즈케이크랑 이렇게 바다. 드름. 언니 얼굴이 뭐 거의 흘렸어? 갈치가 4인분짜리가 떨어져가지고 아, 네. 5인용 와! 아하 그거 어쩐지 엄청 크겠다. 서장훈이 할까? 서장훈이 일지에 서장훈이 와 끝까지 말해 끝까지 와, 엄청 아 진짜 네, 맛있다 MG손 플라스틱 한입 왜 사람들이 먹으러 오는지 알겠어 진짜 이만큼 크면 행복할 네. 수 있는데 그렇잖아 와 이런 거는 진짜 먹을만 하다 안 보시고 그니까 생무침 중짜리 약 3만원 매운탕 만원 20년 만에 만난 부모님의 친구 만났는데 너무 기분 좋았어요 진짜 진짜 저는 가끔 이제 저보다 나이 많으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른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할 때마다 정말 너무 기분 좋은 하루예요. 지금 저 술 못 마시는데 약간 맥주 마신 것 같아요 지금. 야 열쇠 나네요. 열쇠 어딨어? 여기.